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58페이지 대수선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건축물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게 되면 건축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법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 건축물 구성 등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문제 하나가 매년 출제됩니다. 가끔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행위를 이미 보셨습니다. 다만 이 건축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땡큐입니다. 한번 수업 듣고 이 건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못 푸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대수선은 별표 하나 해놨습니다. 얘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25년 정도 되셨다고 하면 집에 도배 장판 새로 하게 되었을 때 콘크리트 벽이 부서지는 것, 가루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선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수선하게 되었을 때 건축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수선을 하게 되면 그때는 대수선이라 하고 안전에 전혀 영향 없는 것이 있다면 그에는 소수선으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고치게 되었을 때 지나치게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왕 고치는 그 김에 예전보다 큰 건물 만들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증축이 되어버립니다. 종종과 같은 범위 내 다시 축조하게 되면 그때는 개축, 재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의 범위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대수선은 시험 볼 때까지 벽 3, 계단이라고 기억해 뒀습니다. 우선 계단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라는 것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 359페이지에 위칸 박스 7번에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증설,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해체, 철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선, 고치는 것을 말하고 변경,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주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봐주십시오. 여기 계단 중에 4층 이하 건물에 만들어지는 계단이라고 하면 그때 설치되는 계단을 주 계단이라 하고 5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계단을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5층 이상 건물에 계단 이용하고자 한다면 각종 방화문에 해당되는 철문을 한번 열고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라면 피난 계단이고 그 계단 이용하고자 할 때 철문을 두 번 열어야만 비상 계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특별 피난 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문 한번 열고 사용하는 계단이 있다고 하면 걔는 뭐다? 피난계단. 철문, 그 철문이 법에서는 각종 방화문입니다. 두 번 열어야만 비상계단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뭐다? 특별 피난계단이 되게 됩니다. 사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철문이 두 개 조성되어 있다면 화재와 관련된 연기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화재와 관련된 연기 충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재 발생하게 되면 불에 직접 타기보다는 유독가스에 여러 가지 중독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한 부분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그 복도 계단을 이용해서 또는 복도나 계단을 이용해서 다른 공간에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연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단이 있다고 하면 걔가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얘를 함부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 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3입니다. 기둥 보 우리 대들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 대들보는 수직 구조물이다? 수평 구조물이다? 수평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 주차장 내려가게 되면 위층 바닥에 붙어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돌출 구조를 볼 수 있는데 건물 하중을 기둥에 잘 전달시키기 위해 위층 바닥에 붙여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구조물을 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건물이 많았다? 한옥이 많았다. 한옥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한옥 지붕을 형성하게 되는 야구 방망이 같은 목재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를 뭘 한다? 지붕 틀이라 하고 그것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특히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얘를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증설, 새로 만드는 겁니다. 해체, 철거하는 겁니다.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래서 한 번에 기둥 2개를 수선하게 되면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기둥 2개 함께 볼을 2개 수선하게 되면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각각 3개 이상. 기둥만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고 증설 해체 시에는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대수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둥 하나를 새로 증설하거나 해체하게 되면 건축물 안전에 영향 끼치죠. 그래서 가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사 도중에 기둥 잘못 베어내다가 위층 바닥이 주저앉으면서 공사 중에 인부가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손대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벽입니다. 그래서 이 벽과 관련된 네 개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30제곱미터와 관계된 것으로서 내력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여기 내력벽은 그냥 벽이 아니라 아파트 끝에 있는 외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세대 내 가끔 벽에 못을 바꾸자 하는데 못이 튕겨나는 벽이 있다고 하면 걔가 내력벽입니다. 그 내력벽은 건물 하중 지탱하는 기둥과 똑같은 역할하는 벽면을 내력벽이라고 하고 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게 되면 해당 건축물의 안전상 영향 끼칠 수 있죠. 그리고 벽면적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이도 건축물의 안전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하면 건축 전문가 하는 이야기로 안전에 큰 영향 없다 하거든요. 이런 내력벽의 벽면적 20제곱미터 수선하면 대수선이다, 소수선이다. 소수선이고 저 소수선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력벽과 관련되어서는 수선 변경 시에는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데 대수선입니다. 반면 이 내력벽을 10제곱미터라도 해체하면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대수선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는 어제 광주 모텔에 화재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독가스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최근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이나 밀양병원 화재 사건 건물 외벽에는 단열 또는 미관 목적으로 마감 재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마감 재료가 불에 취약한 구조라고 하면 유독가스 발생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양쪽에 철판 갖다 놓고 가운데 스티로폼을 두는 형태인데 최근에는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법령 강화되기 전에는 오래된 건물에는 그런 마감재로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화재 발생 시에
이 외벽에 설치한 마감 재료가 여러 가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함부로 증설에 차거나 벽면적 얼마? 30cm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방화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특정 세대에서 불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 세대만 불탄다? 건물 전체가 홀라당 타버린다? 그 세대만 불타버립니다. 아파트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화재 충분히 예측하기 위한 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유독가스가 다른 세대에 번지는 것이지 불은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도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 해체, 그리고 수선 변경.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의 경우는 수선 변경 앞에 뭐 놔야 된다? 30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이 나와줘야 되고 방화벽 등에 있어서는 수선 변경 시에 10제곱미터라도 수선 변경하면 바로 대손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건축물은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크게 주택과 비주택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인구가 주택 아닌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주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물 일권주의를 공부하신 적 있죠.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하나. 그런 형태를 단독주택이라 하고 이러한 단독주택을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반면 구분소유권이란 말을 나름 들어본 적 있다? 아파트에는 건물 하나가 한 사람 소유이다? 각 세대마다 소유권이 따로 인정된다. 세대마다 소유권이 따로 인정되는데 그런 소유권 형태를 구분소유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권 인정되는 주택은 공동택이고 구분소유권이 부정되게 되면 단독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의미의 단독택은 협의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이 다중주택은 하숙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그리고 시장에 살고 있는 공간, 이러한 네 가지를 광해 단독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중에 다중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학교론 시간이나 중개실무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동당 바다 면적 합이 330제곱미터 이하를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가구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협의의 단독택은 1층 아니면 2층짜리입니다. 시장 살고 있는 공간도 1층 아니면 2층입니다. 그래서 이 광해의 단독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최대 몇 개층이다? 3계층 이하가 광해 단독택이 되게 됩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몇 개이다? 하나.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구분 소유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거 형태가 광해 단독택입니다. 이러한 단독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재 대장은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에 방문하셔가지고 건축물 대장 발급받게 되었을 때 일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았다고 하면 걔는 광해 단독택인 이 네 가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동택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4계층 이하면 연립 또는 다세택으로 구분하고
학생 등이 거주하게 되는 기숙사를 공동택으로 현재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사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4개층 이하라고 하면 연립 또는 다세대택인데 이 연립택과 다세대택은 동당 바닥 면적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 하인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나는 이 시간 처음 봤다? 또 보실 겁니다. 그렇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런 주택 중에 무엇? 다세대택과 다가구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다세대택이나 다가구택은 건물 한 층에 두 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그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면을 경계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에 따르게 되면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때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택이나 다가구택을 애초 만들 때는 한 세대였는데 이후에 경계벽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방을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함께 늘어난다. 그대로이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라 분류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주차장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저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함으로써 세대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 늘어난 세대수만큼 주차장이 확보된 때만 대수에 대한 허가받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이 다세대택이 만약 20평짜리라고 하면 저 20평짜리 하나 임대해서 얻어지는 수익과 저 20평을 두 조각 또는 네 조각 내서 임대했을 때 수익이 이게 월등히 높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대신 이런 일이 누적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주차장 문제가 가중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 다가구 다세대택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두게 됩니다. 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충분한 주차석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보통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만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연립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명하는 것은 대선이다 아니다. 아니고 오직 뭐만? 다세대, 다가구택의 경우에만 대선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벽과 관련되어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방화벽, 경계벽 네 가지 보셨는데 그래서 벽과 관련되어 몇 개? 네 개. 숫자상과 관련되어 기둥, 보호, 지붕틀 세 개.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총 8개가 대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 중에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에 있어서는 내력벽은 건축물 구조 안전상의 문제 야기할 수 있고 외벽 마감 재료는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데 대수선이고 방화벽과 다세대택에 있어서는 수선 변경 시에 면적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서 매년 화재 사건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원래 나는 일이지만 특히 유독가스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 보게 되면 얘가 시사성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외벽 마감 재료 내벽입니까? 외벽입니까? 이 마감 재료는 단열, 미관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고 내벽에는 도배 창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감자 옆에는 뭐가 보여야 된다? 외벽.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둥을 3개 증설하는데 그 기둥 높이가 기둥을 4개 증설하는데 다른 기둥은 죄다 높이 4m인데 8m짜리 기둥 4개를 증설했다고 하면 건물 전체 높이가 달라질 수 있죠. 고치긴 고쳤는데 지나치게 고친 것이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래서 대수선하게 되었을 때 고칠 때 지나치게 고치게 되면 건축 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대수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만 대수선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둥 높이 8m짜리를 4개 새로 만들게 되면 증설한 겁니다. 그냥 보면 증축 행위도 되고 그냥 보면 대수선도 되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인정되게 되면 얘는 무시해버립니다. 건축이 중요한 개념이지 대수선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뭘로 인정한다? 건축 행위로 인정하고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의미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특정 행위가 건축 행위인 동시에 대수선이 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대수선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수선을 말하고 지나치게 고치면 뭐가 되어버린다? 건축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너무 작게 고치게 되면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니죠. 그리고 개정된 대수선은 현재 몇 개다? 8개. 그래서 우리 계단에 이름 붙이는 것 아십니까? 88계단, 104계단. 이번에는 벽 3계단입니다. 벽 몇 개? 4개. 계단 숫자 3, 기둥, 보, 지붕틀 3개입니다. 계단, 2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그래서 총 8개가 대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용도 변경 찾으셨죠. 여기 용도 변경은 360페이지에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쭉 나옵니다. 얘가 29개가 나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나는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1번부터 29번 야영장시설까지 열심히 공부한다? 그건 제정신 아닌 분들입니다. 가끔 혼자 독학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시험이 가끔 나온다는 걸 아시고 얘를 다 외우겠다는데 이거 외우다가 자포자기하고 말아버리십니다. 이쪽은 나중에 제가 문제 한 몇 개 만들어드리면 그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절 믿고 맡겨놓습니다. 나중에 제가 1월 달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때 단독택과 공동택, 근린 생활시설까지 한번 정리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더 이상은 필요 없고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3번 용도 변경이란 말 찾으셨죠? 용도 변경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리고 1번 건너뛰시고 2번입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건축물 용도 29가지는 하는 거 아닙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저한테 맡겨놓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368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리고 3번 용도 변경 찾으셨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용승인 받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한주 밑에 특시특도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얘만 보십니다.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등산로 주변에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애초 지워질 때는 단독택으로 만들어놨지만 나중에 식당을 사용하게 되면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이죠. 그걸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독택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면 하루에 1가족 3명, 4명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이게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100명, 200명 더 나눌 수 있거든요. 안전상의 문제 발생한다? 문제 없다. 문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도 변경은 혼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돼 있는 겁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은 사용 승인 받은 사용 승인 전입니까? 사용 승인 이후입니까? 사용 승인 이후입니다. 사용 승인 당시에 건축물의 용도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용도 변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전에 이루어집니까?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 승인은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 받거나 경미한 건축물을,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건축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받고 공사 이루어졌다고 하면 허가 받은 대로 공사 끝나야 되는데 엉뚱하게 공사 끝내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 가까운 대만에 최근 지진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15층짜리 높이인데 기둥에 철근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근 대신 페인트통을 벽에 넣고 공사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비파괴 검사를 해서 그 건물 안에 벽 안에 또는 기둥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페인트 통이 철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얘는 양심적입니다. 얘보다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기둥에 대나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진등이 발생하면 잘 견딘다? 날림공사다. 날림공사입니다. 우리 제1호를 만들 때 공사기간이 한 5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공사하게 되면 한 두 달이면 공사 끝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 건물 이용 잘 안 한다고 하던데요. 훌륭한 나라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사실은.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런 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고 공사 완료되었다면 그 공사 허가 받은 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뭘 한다? 사용 승인. 신고하고 건축허가는 대수선 했을 때 신고한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뭘 한다? 사용 승인. 그러면 이 건축허가 받고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는 공사 주도하는 자는 건축주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사 완료되게 되면 해당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을 시, 군, 구에 만들고 비치, 보관하며 나재지에 새로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죠. 그 등기를 뭐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 표현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의 권리 양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보존 등기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걸 가져가야만, 대장 들고 가야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공사 계속합니까? 공사 끝난 상태입니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 사용 승인 이후에는 건축주가 아니라 소유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은 때까지 공사 중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해결해야 된다? 건축주가. 그리고 그때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가 공사해라, 공사 중지 명령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와 허가권자 사이에 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 이 공사 다 끝나게 되면 그때는 건축주가 등장하는 것이다, 소유자 등장하는 것이다. 소유자 등장하고 이 소유자는
이 대장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과 소유자 사이의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사용 승인 이후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 승인 받은 이후 단독태로 지어진 건물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나와 소유자와 누구의 문제입니까? 시군구청장의 문제이죠. 그러면 일가족 4명 사용하던 건물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이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안전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에 뭐하고? 허가받고 용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반대 상황 또는 공장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전시장으로 미술관으로 바꾸는 경우 있죠. 그렇게 용도 변경하게 되면 공장일 때는 진짜 사람 많이 이용하고 기계 장비가 건물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술관으로 바뀌게 되면 작품 몇 개 걸어놓으면 되죠. 안전상의 문제가 가중된다, 완화된다. 완화되기 때문에 이때는 시군구청장에 뭐하고?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언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용 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 들고 와야 되죠. 이 대장은 누가 만든다? 시군구청장이 만들고 시군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것을 건축주가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할 때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에는 허가권자 관할 관청입니까?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입니까?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보실 것. 2번입니다. 사용승인 받은 사용승인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 공사하는 거 아닙니다. 건축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취지 조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라는 것 그걸 꼭 잡아주시고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이럴 때를 다시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371페이지 제3절 용어정의 찾으셨죠? 1번 지하층은 천천히 해나갑니다. 2번 거실 지나가고 3번 주요 구조부 찾으셨죠?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못이 튕겨나는 벽을 뭐라 한다? 내력벽. 건물 하중태양하고에 되는 기둥 자주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밟고 있는 바닥 이러한 것들은 건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걔를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게 됩니다. 단서 잠깐 살펴봅니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 추천 없습니다. 두 줄 밑에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바닥은 부실 공사하면 주저앉을 염려 있는데 최하층 바닥은 바로 밑이 땅이거든요. 바닥 주저앉을 일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요즘 서울에 싱크홀 현상 발생했고 일산에도 싱크홀 현상 발생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일산이나 심지어 잠실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예전에 건물 건축하기 위한 집안 튼튼한 곳이겠습니까? 농사 짓는 땅이겠습니까? 농사 짓는 땅입니다. 그리고 부산 인근에 김해 같은 경우에도 오피셜 두 동 만들어놨는데 한 동이 피사의 사사처럼 기울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기 적합한 사질 토에 각종 개발 사업 시행하게 되면 이 사질 토의 경우에는 대형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집안이 형성되어 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기초공사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사비 조금 아끼기 위해 엉뚱한 짓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데 집안 탄탄한 곳에는 공사비용 더 들죠.
암만 깨려고 해서 공사비용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 집은 집안 탄탄한 곳에 내가 팔 집 이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 대형 개발 사업 하는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 대형 건축 만들어지는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닌가 싶고 좀 집안 안전과 관련된 집안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미되게 되면 그때는 토목 관련 부분들을 좀 더 규제 강화시켜가지고 적정한 곳에 대형 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 차시였죠.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대수선 추천했습니다.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동그라미 그리고 증축, 개축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리모델링 우리 앞서 건축물 관련 행위에 있어서 건축 그리고 또 뭐 봤다?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전에 이루어집니까?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사용 승인 이후에. 그리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외래에 해당되는 리모델링은 그 본질이 원칙 대수선이고 예외적으로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리모델링하는 때도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대신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을 한다. 본질에 관한 사항만 명확하게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련 행위는 총 몇 개? 네 개입니다.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네 가지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중에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얘는 사용 승인 전에 그래서 허가받고 사용 승인하는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건축 대선 리모델링이라는 건 파악해 놓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다시 해나가실 겁니다. 건축 관계자는 필요 없습니다. 설계도서 내와 방화 구조 필요 없습니다. 마련 재료 등 필요 없습니다. 부속 건축물 나중에 천천히 할 겁니다. 그리고 부속 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2 발코니 있는데 이쪽은 잠깐 보십니다. 건축물의 내부나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외벽 추천했습니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주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잠깐 이것만 보십니다. 우리 도로변에 형성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폐율 제한에 따라 건물 건축하고 남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얘를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테라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차이에 따라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공간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외벽면에 돌출된 구조 설치하고 이러한 곳에 유리창 샤시에서 주택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를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가시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지 발코니라 표현 안 하거든요. 이 발코니나 베란다의 개념을 일본에서 잘못된 용어 수입하다 보니 우리도 일본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영어 잘한다? 못한다? 잘하십니다. 잘하는 분 엄청 잘하시는데 못하는 분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잘못 도입하다 보니 우리도 일본처럼 얘를 뭐라 표현한다? 베란다를 표현하지만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발코니가 되게 됩니다. 대신 오늘 우리가 얘를 발코니를 공부하고 집에 가서 앞으로 얘는 발코니야.
베란다 표현하면 안 돼. 그러시면 집안 가족들이 염려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럴 때가 되어가지고 사람 바뀌었나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안 가족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는 얘는 그냥 평상시에 부르던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한 일주일만 지나시고 나면 속이 답답해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내가 법을 공부해서 제대로 파악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하면 분노가 치솟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쯤에서 예전 우리 학교 다닐 때 홍길동 전에 홍길동이 하는 말 중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감정이입이 제대로 안 되셨다고 하면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축물 외벽에 부가족 일부러 만드는 것이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한다? 발코니라 하고 특별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는 국토교통부 장안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아파트에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걔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만 거실, 침실로 바꿔 사용할 수 있지. 상가나 공장에 설치된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직 뭐만? 주택만. 그래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 이루어지는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겁니다. 가끔 얘는 베란다이면 얘를 발코니 착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걸 거실 침실로 확장하게 되면 그분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신 것이고 가끔 처벌받으시더라고요. 진짜 처벌받은 분 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13. 고층 건축물 사셨죠.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 말한다. 근데 우리 보통 층고가 4m이거든요. 30 곱하기 4하면 얼마? 120. 그리고 14번 찾으셨죠. 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말한다. 50 곱하기 4하면 120. 아, 200 나오죠. 그리고 준초 고층 건축물 그냥 보십니다. 준초 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초 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아닌 추정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 행위와 준 법률 행위 구분하셨습니까? 준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붙여주게 되면 뒤에 말을 부정하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중 강남으로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등등 있거든요.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얘들을 다 중강남이랍니다. 강남이다 아니다? 아니다.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 붙여주게 되면 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하는 개념이다.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그래서 준초 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지만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 초고층 건축물을 부정하는 개념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16번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0번, 21번 다중이용 건축물은 최근 기출문제에 출제된 것으로 얘는 약간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봐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리고 주택법은 466페이지 나오는데 466페이지에 나오는데 이쪽은 올해도 법 많이 바뀔 겁니다. 아, 내년에도 올해도 법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 나중에 1월달 수업할 때 개정될 부분과 개정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개정 안 되는 부분만 해나갈 겁니다. 개정될 부분은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지금 11, 12대는 A라고 하는 법률 규정으로 주택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3, 4월 달에 B로 바뀌어 있고 5, 6월 달에 C로 바뀌어 있고 우리 시험 직전에 D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다?
약간 문제 있다. 약간 문제 있는데 집값 올라가신 분들은 땡큐입니다. 대신 집값 떨어지신 분들은 기분 많이 항해 있으시고 집값 많이 올라가더라도 아마 종부세가 또 바뀌거든요. 어떻게 저도 세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정될 내용을 내가 이때까지만 공부하고 더 공부 안 한다고 하면 나는 알고 있는 게 이건데 시험에는 이게 나와버리면 나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시험 보는 때까지 꾸준하게 보셔야만 주택법을 제대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 개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일단 빼버리고 개정 안 될 것 위주로 제가 1월 달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는데 이 농지법도 제가 1월 달에 다시 수업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국토계획법으로 시작해 나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